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이 까마귀 분의 친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네모 종이 준비하시고요. 일단 저는 이렇게 바늘로 이미 접혀 있어요. 만약에 네모 종이가 바늘로 접혀 있지 않다면 바늘로 한번 접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도 한 번을 접어주세요. 이렇게요. 자, 이렇게 십자가 모양 아니면 X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 모서리 부분들을 가운데로 몰리게. 요렇게 접어주세요. 모든 쪽을 다 요렇게 접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다 하셨으면 뒤집어서 똑같이 해주세요. 똑같이 가운데로. 자,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접으셨으면 여기 뒤쪽으로 돌려서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. 반은 되게 쉽죠? 그 다음에 반으로 또 한 번 접어줍니다. 이렇게요.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. 여기 중간에. 여기 네 개 중에서 여기 구멍이 있는 쪽. 이쪽 하나를 요렇게 밀어가지고 세모를 만듭니다. 까또. 만약에 불편하시면 요렇게 펴가지고 까또. 서류를 당기고 딱 접으셔야 돼요. 자, 세모가 완성되었습니다. 세모요.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한 다음에 조금만 돌려서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양쪽을 당겨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고 별 모양이 됐죠. 스타가 됐죠. 이제 펼쳐서 얼굴 그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지금 그리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얼굴을 그린 부분을 빼주세요. 눈만 그리세요. 왜냐면 입이 크니까. 그 다음에 펼친 다음에 요거 스타를 다시 접어주세요. 그러면 까마귀 완성! 자, 이렇게 까마귀를 만드는 영상이었고요. 그러면 이제 안녕! 빠이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